하나, 둘, 셋, 먹카! 오늘 먹어볼 음식은 프라다 치킨과 뭐냐, 콘치지불 떡볶음면입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구만. 오, 예. 이거 좀 섞어줘. 프라다. 네가 먹어. 안 섞어서 하나 그냥 이렇게 뜨면 돼. 쭈쭈쭈쭈. 맛있겠다. 쭈 같이 싸서 먹어야지. 어, 맞아. 싸서 드세요. 콘치즈 불닭 볶으면 엄청 오랜만이다, 그렇지? 맛있어? 이게 먹어보고 싶더라. 이거 그리고 이 고추마요 소스랑 찍어서 먹으래. 맛있대. 왜 이렇게 매워 보이지? 오, 입에서 그냥 침샘이 그냥. 맛있어? 이거 은근 매콤하다. 이거 처음 먹어보나? 처음 봐? 새로 나온 거야? 이거 몰라. 맛있는 닭. 엄마, 엄마, 나 이거 치즈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무닭 하나도 안 매워. 야, 약간 맵다. 그래? 아,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다. 콘치즈? 이게 뭐야, 근데? 꽤 치즈볼인가? 블랙 치즈볼. 완전 맛있어. 저기 치킨에 손이가 나는데 애들 무조건 라면. 여기 떡도 있다, 야. 와, 진짜 크다. 그때 이게 다 다리살이야? 예전에 빵 찍을 때 먹고 안 먹은 것 같아, 그치? 근데 우리 콜치즈 무떡볶음면 먹방 찍었었지 않아? 그니까 피자 먹방 할 때 찍었었어? 파르보나라 아니야 그거? 그건 뭐야? 간장에? 몰라, 여기 게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불닭이 싸먹으면 맛있다. 그래, 이거는 그 이게 제일 맛있다, 이거. 고추마요? 치즈랑 같이 섞어서 먹으니까 하나도 안 매워. 치킨도 좀 먹어봐. 알았어, 잠깐만 이것만. 오호요요요요요요요. 그렇대. 맛있지? 뭐가 좋아하나? 엄마, 아이, 괜찮아.
다음에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한번 해야 되겠다. 근데 다 라면 이런 거야. 주한이 친구들이 라면 먹방 해달라고 했대. 그래서 라면 준비한 거야? 어허. 라면? 응. 학생들은 왜 편의점 먹방 이런 거 있잖아. 아 근데 편의점 가면 진짜 주한이보다 더 어린 애들이 자기들끼리 와서 컵라면 먹고 막 그러더라. 응. 말고 다 이거. 응. 닭다리 하나 줘라. 여기 있다. 하나 이제 불닭볶음면 그만 먹어. 잠깐만 나 장갑 좀. 응. 나 모든 거 먹을 때는 꼭 장갑을 껴야 돼. 응. 아주 소리 없이 잘 먹고 있었네. 주한이도 장갑 줘. 이미 손으로 먹었어? 아 그래. 잘라. 야 진짜 많다. 엄마. 엄마? 응? 이거 근데 무슨 양념이야? 이거? 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? 엄마, 엄마? 응? 이게 닭인가? 응? 닭이지 그럼. 치킨이잖아, 꼬라닭 치킨. 왜 닭 아닌 것 같아? 엄마. 응. 그럼 닭을 요리해서 여기다가 소스를 묻힌 거야? 그럼. 닭을 잘라서 응. 튀겨서 소스를 묻힌 거지. 응. 맞아. 근데 꼭 잘라서가 나와야 된다. 그럼. 닭을 잘라서 만들었다고? 닭을 잘라서. 튀겨서? 머리는 잘랐겠지. 엄마 옛날에 닭 튀기는 거 아르바이트 했었대 주하나. 응. 아 맞아 언제 들었었어. 언제? 짜잔. 19살 때. 엄마? 근데 닭도 많이 먹었어? 아니. 먹었어? 옆에 그 왕건이가 있었어. 떨어져 나온 살인데 좀 큰 거. 그런 거 하나씩 이제 집어 먹고. 그거 고기 갖다 줘야 되는 거 먹은 거 아니야? 아니지. 난 배달은 안 했으니까. 근데 이건 떡이야? 응. 아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불닭볶음면 소리 나지? 아빠 이거 소스 이거 우리가 먹었던 그 소스야? 먹어봐. 다른데? 응. 냄새가? 소스였다 봐. 괜찮아. 먹어봐. 괜찮은 거 아니야 형아. 그러니까 괜찮냐고. 아 물어본 거였어?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찍고 먹다가 이제 하나도 모르고 잘 그 너무 급하게 말하다가 괜찮다 하고 있다. 오케이 괜찮아. 아 진짜 맛있다. 근데 확실한 건 이거랑 고추마요가 제일 맛있어. 그냥 별로고. 이거? 응. 왜? 별로는 아닌데.
야, 이거 맛있는데? 네. 엄청 맛있는데? 오빠. 그때 아버님 오셨을 때 우리가 고추마요를 먹었지? 오빠? 그때 깜짝 놀라시지 않았어? 그 내가 어제도 들었는데 외국인은 튀김우동이 맵대. 튀김우동? 응. 매울 수도 있지. 고춧가루 들어가니까. 튀김도 맵다니까. 아 그래? 아, 매운 튀김우동인가? 배불러. 배불러? 튀김 먹으면 배가 너무 많이 차. 지금 한 개만 더 먹고 그만 먹어야지. 치즈볼 맛있어? 응. 야, 진짜 맛있어. 그만 먹을래. 배불러? 그만 먹어. 근데 근데 잠깐만 볼 게 있어. 우리는 치킨은 많이 못 먹는 것 같아. 좋아하는 엄마 맛있다. 엄마 뭐 그럼 먹어. 안동찜닭 이런 거 했으면 엄청 많이 먹었을 텐데. 기름져서 그렇지. 찜닭 하자. 집에서 해봐. 다음 먹방 찜닭 하자. 그럼 그 닭도 그냥 사오면 돼? 응. 납작당면도 주문해놔. 엄마? 엄마, 나 만약 1도 안 매운 미역볶음이야? 응? 그럼 난 10개는 먹을 수 있어. 당신이 스파게티 하는 그 투움바 소스가 좀 다르다. 응. 전화 배불러? 응, 가만. 좀 많긴 하다. 생각보다 많네. 야, 아빠도 엄청 배고파서 다 먹을 줄 알았는데. 아빠도 원래 배고파. 너무 배고프면 많이 못 먹어. 여기 한 마리밖에 못 먹은 것 같아. 응.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아. 맛있게 먹어야지. 배불려? 아 진짜 맛있다. 현이는 진짜 좀 자유로운 것 같아. 자유로운 영혼이야? 근데 개미는 개미는 전전 오늘도 딱딱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. 저희 교과서에 있는 노래야? 그 짱구 같아. 아 짱구 나오는 노래야? 그 맨 처음인가? 더 그만 먹을 거야? 오늘 거 엄마가 먹어도 돼? 치킨은 내일 먹자. 아우 인사하자. 사나 이제 와. 어, 우리도 구독자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밥 먹는 거 찍고 이러면 안 돼? 아 그리고 저번부터 뭐 사촌 형이랑 현진이도 그렇고 뭐냐 계속 진짜? 같이 찍자고 했었잖아. 근데 내가 오늘 학교에서 다 알게 되었다고 했잖아. 왜? 아 학교 말했다. 야 너 친구 초대해서 같이 찍어. 몇몇 애들이 막 야 나 초대해가지고 같이 찍자 막 이러면서. 좋네. 그래서 친구들이 사나 이제 와. 인사하자. 빨리 인사하고 빨리. 인사. 오빠 근데 꾹꾹 할 때도 같이 해줘. 하잖아. 이렇게 말로? 하자. 알았어. 앉으세요. 구독 끝딱 좋아요. 야 왜? 나 먼저 한다. 멋있게 해봐. 끝! 좋아요. 알림 설정.
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빠이빠이.